편지 있었으면 지 아빠 일 시킨다고 한 소리 했겠네. 저 우리 현지 어땠어요? 하윤이 보면 몰라. 자기 자식을 잘 모를 때는 같이 어울리는 친구를 보라고 했어. 하윤이 봐봐. 밝고 똑부러지고 깍쟁이 같으면서도 실속은 없어. 항상 남들 챙기느라고. 아, 맞아요. 아니, 하윤이 걔는 그 애가 돼갖고 뭔 소용이 그렇게 깊대요. 현지도 그랬어요. 하윤이랑 현지 둘이 말투까지 비슷했거든. 몇 년을 붙어 다녀서 그런가 꼭 쌍둥이 같았다니까. 현지 가고 지가 제일 속상했을 텐데 애가 티를 안 내는 거야. 그래서 어느 날 하윤이한테 너 현지 보고 싶지 않니? 했더니 꾹 참는 거래. 지가 슬퍼하면 영림이까지 따라서 슬퍼지니까. 아이고, 나이 먹은 나도 생각 못하는 걸 하윤이가 하더라고. 그러네요. 아니, 근데 교장 선생님은 좀 젊으시네요. 내가 젊다고? 아니, 그 저기 교편 정년 퇴직하시고 연금 받아서 생활하셨다길래. 아, 내가 그 동안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. 그 학생들하고 오래 같이 있어서 그런가. 아, 저기 저 최초 작업 저기 저 화단 잘 좀 부탁해요. 나는 그 뒷마당 가서 청소 좀 해야겠네. 예. 네,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. 저기요? 예, 거기. 그럼.